16강 2라운드 막바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몇개 안 남았어. 직관의 변화. 직관의 변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구가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직권이잖아요. 직권이 변화를 하는데 이 직권의 변화는 눈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미세한 흐름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오랜 기간의 결과물이 지금 이 직권의 변화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라는 건데 자, 직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아까 이야기했던 지구 내부에 있는 많은 열 에너지들이 순환하면서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 혹은 이제 내려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권의 변화들이 나타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먼저 아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직권의 변화의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화산활동이 있어요. 화산활동.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자, 화산활동은 뭐냐? 일단 먼저 화산이 뭔지부터 알아요. 화산이 뭘까요? 화산. 뭘 우리는 화산이라고 할까? 명칭 그대로 보자면 불의 산이잖아. 불로 된 산. 그렇다면 산이 활활 불타는 화산입니까? 그건 아니죠.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지각, 지각. 지각. 없다고. 이 지각이, 지각의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뚫고 지각이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내부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데 지각이 약한 부분을 뚫고 마그마가 분출이 되는 거죠. 뻥 하고 터지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걸 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폭발하게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아래쪽에 드릴게요. 이렇게 일반 평지 지각이 있다고 합시다. 지각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지각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아가씨 일어나세요. 힘을 내요. 40분이면 끝납니다. 지각이 약한 부분 약간 균열도 좀 크랙도 좀 가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든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쌓이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쌓이면서 액체 형태로 되는 거지 마그마라 이게 이제 분출돼 뻥 하고 솟아오르는 거지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화산이죠. 처음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에 물질이 생기면서 이렇게 결국엔 나중에 굳으면 이런 식 이거를 뭐라고 한다?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 뻥, 굳어. 물질도 막 나오고. 이런 게 뭐다? 화산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출물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화산, 분출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화산 분출물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체 물질인 화산가스
두 번째 이제 고체 물질인 화산 쇠설물이라고 했어. 쇠설. 그다음에 요마 이건 액체 물질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마그마랑 용암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마그마는 이 모든 게 다 땅속에 대해서 묶여 있는 게 마그마인 거고 그 중에서 액체 물질을 분출하고 나서 나온 액체 물질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화산가스는 하나씩 이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화산가스. 화산가스 같은 경우는 화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기체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일 많은 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황산화물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수증기, 그 다음 뭐 CO2, 이산화탄소나 거의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나 뭐 질소나 그다음 뭐 이산화황이나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게 화산가스 기체 물질들이고 이제 나락하면서 대기의 조성을 변화를 시키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화산 쇠설물입니다. 화산 쇠설물이 이제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인데 크기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요. 화산탄이라던가 화산 암계 그다음 화산역 화산재 정말 미세한 물질이 뭐 화산질 크기에 따라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암. 용암인데 이건 이제 액체 물질. 근데 우리 지각에는 어떠한 원소가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지각에는 어떠한 물질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암은 대부분 뭘 포함하냐? 산소와 규소를 가장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에 산소와 규소의 함량 어떤 함량이냐면 이산화탄소 SiO2의 함량에 따라서 화산을 구별할게요. 뭐 순상화산, 뭐 성층화산, 뭐 종상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iO2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종상, 뭐 이렇게 순상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기까지 SiO2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화산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되겠나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화산 활동이에요. 이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주변 주변 대기 조성의 변화라든지 혹은 이제 여기서 날아가는 화산징 같은 게 이제 대기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태양의 입사량을 줄여서 기온이 막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동식물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피해들을 주변에 줄 수 있는 게 화산 활동입니다. 근데 꼭 화산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닌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이렇게 토양 영양분을 뭐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각을 구성한다든지 뭐 이러한 영향들을 미치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각을 구성한다는 거는 직권의 변을 일으켜주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화산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화산의 활동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그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좀 막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피해를 어떻게 막느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일단 지진이 많아지고, 지진이 많아지고요, 주변 온도가 좀 높아. 그리고 뭔가 갑자기 이렇게 식물이 다 말라진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유황 냄새라는 게 있는데 유황 냄새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다? 화산 활동의 징조다.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화산 활동하면 제일 이제 역사적으로 좀 기록이 좀 잘 남아 있는 폼페이 화산이잖아요. 폼페이 화산. 폼페이 섬에서 하나님 폭발을 하면서 거긴 도시사람들 다 그냥 덮어버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굳은 채로 그냥 죽어버린.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러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구는 변화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좀 위에 나왔을게요. 두 번째, 지금이지, 지금. 지금이 있습니다. 자, 지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거냐?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역방하고 터지는 건지 방출되는 걸 우리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땅이 흔들린다던가 뭐 화산 활동을 하면서 빵 하고 터지니까 주변 지각을 흔들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각이 아니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층 판이 이렇게 휘다가 빡 끊어진다든지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내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데 지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피파와 동파. 동파의 피파와 그다음에 에스파. 흉파가 있죠. 그래서 피파와 종파 어느 게 더 빠르냐면 피파가 조금 더 빠르고 에스파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피파 에스파의 간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피파 에스파의 간격을 이용해서 PSC라고 하거든요. PSC라는 걸 이용해서 진앙과 진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PSC라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진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원과 진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맨 처음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지점. 이 지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원이라고 여기를 진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장이 뻗어나갈 거 아니야. 진파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이렇게 뻗어나갈 텐데 그때 이 수직이 되는 윗부분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기를 진앙이라고 진앙 알겠죠? 여기는 진앙이라고 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진파가 쭉쭉쭉 나게 되는 거지 이 주황색이 지진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진파는 아까 이제 피파 와이스파 있다라고 했고 뻗어가면서 이제 뭐 진도 얼마 뭐 지진 규모 얼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진도 7.0이 뭐 지진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흔들리느냐 이런 걸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진 그 추가가 들어있고 땅이 흔들리면 이 추는 가만히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진의 양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피해를 받게 돼? 아무래도 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그리고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영향들이 있게 되죠. 그쵸? 이런 영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사태나, 여러 가지 재해들이 지진을 통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 특히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거의 일본에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또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진 피해가 되게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서 이제 뭘 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내진 설계를 한다던가 내진 설계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뭘 해요? 뭐 지진에 대한 피해 대책 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피 교육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진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러한 화산활동이나 지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왜 일어났느냐 그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화산이나 지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형이 변해가잖아요 그거는 바로 두 가지 판 구조론과 판 구조론에 대한 내용인데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지각이 그냥 하나를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들로 이렇게 구성돼요. 이렇게 있는 판도 있고 여러 판들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리고 이 판들이 내부의 뭐에 의해서 여러 판들이 이제 내부의 뭐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판의 이동인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 에너지가 만 축적이 돼서 이렇게 상승하는 쪽이 있다면 상승하는 쪽이 있다면 이쪽 판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 그럼 이쪽으로 화산이 분출이 된다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래쪽 내려오면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붙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벌어지거나 오므려진 게 아니라 이제 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으면 이 판은 이쪽으로 가고 이 판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이제 마찰이 같이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이에요. 판 구조. 그리고 이렇게 여기 벌어지거나 오므라들거나 이렇게 쓱 지나가는 부분들
이란 군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 변동대 뭐에 의해? 판의 이동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변 지형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구는 하나 한두 개의 판이 아니라 열 몇 개나 되는 다양한 판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동대 주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움직이니까 되게 많겠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은 이곳을 지진대, 화산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디냐? 환태평양. 지진. 화산대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일본 아래쪽에 있는 해구 이런 지형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북태평양 있잖아.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곳을 다 뭐라고 하냐면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합니다. 별명도 있어. 무슨 별명이냐면 부르고비라고. 부레고비. 부레고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로 밑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도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위험하죠. 지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쪽 지형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고 일본이 요 밑에 있잖아요. 빨간 건 작은데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브레고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일본 바로 아래. 여기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라인을 타고 지금 일본을 뭐라 그래요? 호상열도라고 하잖아요. 호상열도. 이 해구 주변의 화산활동에 의해서 해구라고 하는 이렇게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본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호상열도라고 하지. 지금 이 라인이 여기 방금 얘기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브레고리라는 별명이지. 바로 여기 알겠나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하지. 그래서 이러한 변동대, 변동대에는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떠한 원리로 되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하나 설명을 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판의 종류. 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대륙판 같은 경우는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엄청나게 두껍고요. 이렇게 두꺼워. 되게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대륙판이에요. 근데 얘는 밀도가 좀 작아. 두께는 많이 두꺼운데 밀도가 작은데 대륙판의 특성. 해양판은 얇아요. 해양판은 좀 얇은 게 특성이에요. 근데 얘는 밀도가 좀 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 밀도가 더 크니까 어때?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러한 판의 경계에 있는 지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먼저는 첫 번째 해령이라는 게 있어. 해령.
해령이라는 게 있어요. 해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해양판과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두 해양판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지형입니다.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게 해양판. 그러면 이 밑에서 이제 뭐가 분출이 되겠어? 멀어지니까 마그마가 이렇게 쫙 분출이 되는 거야. 마그마가 이렇게 쫙 분출이 되는 거야. 뻥. 분출되면서 어때? 이제 새롭게 화산을 좀 만들겠지. 그러니까 해령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는 것. 우린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해령이라고 그래요. 해령. 알겠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해구가 있어요, 해구. 자, 해구는 어떻게 생겼냐? 해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자, 이게 대륙판. 대륙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양판이 있어요, 해양판. 자, 해양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해양판이 대륙판과 만나다 보니까 어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 이렇게. 왜냐면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쓱 밀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마찰이 일어나겠지.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거. 여기 쓸려 내려가는 수렴형 경계.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곳을 해령을 새로운 지형에 보면은 발산형 경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라지잖아요. 해양판이 사라지는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각이 소실이 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구라고 불러요. 해구. 이러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해구 위쪽으로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습곡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습곡산맥. 습곡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륙판이랑 자 이렇게 여기에 대륙판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대륙판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륙판이 서로 뭐 하는 거냐면 충돌을 해. 충돌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서로 밀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이 지진이 굉장히 많고요. 솟아올라가는 계속 솟아올라가는 이러한 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인데 여기 대륙판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냐면 고산 지대를 형성을 합니다. 고산 지대 형성.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이거예요. 인도 나즈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충돌을 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열곡대.
17대가 있어, 17대. 17대라는 데가 있는데, 17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륙판, 대륙판. 여기도 대륙판. 계속해서 뭐가 나와? 새로운 지형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화살동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형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발산형 경계. 그래서 여기도 자,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더라 라고 하는 게 열곡대의 특성. 그리고 아까 이 회구가 이렇게 생겨날 때 화산활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섬, 볼록 튀어나오는 게 섬이 생겨요. 이 섬을, 네, 여기 이 부분, 이거를 이제 호상열도. 호상열도라고 하죠.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령에서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해령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지층이 형성이 되는데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 이제 주로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끊어진 층이 또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죠. 특성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판을, 이러한 지형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판이 있으면 크게 세 가지 지형으로 우리는 구별을 해요. 판을 세 가지 지형으로 보통 구별을 해요. 일단 우리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 발산형 경계 있었잖아요. 이건 지금 발산형의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뭐였어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 그러니까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것인 거다. 발산형 경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두 판이 서로 붙기 때문에 지각이 소실이 되거나 뭐 산맥이 형성되거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수렴형 경계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판이 맞물려 있는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밀려나는 거지. 굉장히 많은 열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진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중요한 건 여기는 소실이나 생성 따로 없이 그냥 어떻게 된다? 지각이 보존이 되더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각 플러스 멘탈 최상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 라고 이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나름 피곤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하자니 힘들어할 것 같아 좀 간단히만 좀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부분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할 건데 그때 좀 길게 하려 그래요. 나의 시간 할 건 아니고 혹시나 이제 좀 더 많은 내용 필요하시면 이거 다음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